그럼 지금 이제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봐야죠. 이제 푸틴 한번 보죠. 푸틴. 이제 일본 봤고 미국 봤고 중국 봤으니까 푸틴은 1952년 10월 7일생이에요. 음력으로 8월 19일. 자, 본명성. 다 더하면 8이 되죠? 그러니까 10에서 8, 본명성 3이 되겠죠? 월명성, 야시니까, 월명성은 인묘 진서 미신뉴스를 해가지고 가고, 진술충밀해가지고, 우리가 진술충밀하면 96하면서 6을 빼가지고 하면은 숫자가 7이 나오고, 일명성은 8이 되고,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명판을 만들어 봅시다. 자, 월명성 7, 비유. 8, 9, 1, 2, 3, 4, 5, 6. 자, 여기 5가에서 양금이 되겠죠? 멸치니까 여기가 파살인데, 왕살의 파살. 뭔가 이거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네요. 그 다음에 연명성이 3이니까 3이, 자, 강궁경사죠. 뭔가 좀 음침해 보입니다. 강궁경사. 실제로 KGB에서 15년간 국가안전기구, 우리 같으면 그 안전기구, 안기부 같은 데서 15년간 근무를 했어요. 국가안전, 그 정식 명칭이 국가보안위원회 KGB. 우리가 옛날 KGB. 그래서 15년간 근무를 했어요. 자, 그러면 파암 됐고, 강궁경사고, 그 다음에 임진, 삼, 진, 진술충, 여기 이제 그럼 적고,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일, 이. 그러면 진술충이니까 여기가 파살. 여기 또 앙금이네요. 야, 이게 상당히 문제가 걸리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삼합을 한번 봅시다. 신자진, 신, 자, 진. 그 다음에 사유축, 사, 유, 축. 여기는 지금 삼합도 없고 안파 걸리는데 여기는 엄청 좋죠. 이때 엄청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이때는 안파 걸리고 오왕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구성판 보면서 5를 기준으로 아니라 반, 이거 보면은 이쪽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 반대. 여기가 5가 있으면 암이 되고 하니까. 나열을 이제 또 한번 더 봅시다. 진이니까 해자축 인묘진. 여기서 한 살, 다섯 살, 여섯 살, 열 살. 11살, 15, 16, 20, 21살, 25, 26, 30, 31, 35, 35, 40, 41, 45, 46, 50, 51, 55, 56, 60. 지금 이제 푸틴이 정확하게 68세죠? 68세. 이 푸틴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그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하다가 다시 수상이 됐는데, 수상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련의 그때 그 법이 뭔가 하면 3년임을 못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상을 두 번 하고 다시 대통령을 또 두 번 하고 지금 아직 임기가 2년인가 남아있는데, 자기 이제 믿는 채권을 갖다가 대통령 시키고, 자기가, 네. 예, 수상을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인데, 아까 전에 그 KGB에서 15년 근무했다는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대충으로 한번 봅시다. 오 대충이죠? 이거 뭔가 이거 이상하죠? 우리가 쭉 이때까지 유명사들 했는데, 오는 뭐예요? 독재, 권력, 부패. 하필 왜 또 이게 나와요? 오대칭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조심하셔야 돼요. 오호대충은 독재 할 수도, 물론 이제 교훈적으로 하면은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아주 그치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큰 사람은 좋은 일하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 나쁜 일하면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하면 겸손하고 많이 베풀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많이 베풀고 하면 더더욱 공고해지겠죠. 아, 잘못하면은 바로 쫓겨나거나 암살당하거나 문제 생길 거고. 하필이면 또 오대충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그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러시아에 우리 집 러시아당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46살 때 이제 옐친 대통령실 차장이 됩니다. 97년 46살 때. 46살 때 보면 여기 나오죠. 대통령 차장을 해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대통령실 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47살 때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연방보안국 국장이 돼요. 국장이 되고, 48에 러시아 총리로 임명이 돼요. 48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변화궁, 상속궁,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6이 여기 들어있나, 이거죠. 그러고, 암이나 파도 없고, 사업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안파가 있죠. 자,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압니까? 자, 대통령을 갖다가 두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걸 못하게 돼가 있으니까 자기 아끼는 그 측근을 대통령 시키고 자기는 이제 그 지명을 받아가지고 수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본인으로서는 마지못해 이제 수상을, 4년인가 수상을 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4년이 아니고 2008년부터 2012년이니까 6년이네요. 수상을 하고 이제 아 지금 이제 67세니까 예, 한 가봅시다. 68세니까 4, 5, 6, 7, 8, 9, 1, 2. 이 돌아가는 건 이제 다 이제 머릿속에 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파를 찾고 오왕, 그 다음에 삼합만 일단 하면은 이제 작업은 끝나니까. 자, 술이니까, 진술층이니까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같은 진이네요. 여기가 파살. 5가 어디서, 5 여기서는 여기가 안금살. 또 오가 여기 있으니까는 안금살. 그 다음에 삼합 신자진 신자진그 다음에 인오술 인오술야 파파인데 하필 또 삼합이 또다 있네요. 여기가 약간 문제가 되겠죠. 여기 안금이 있으니까. 여기는 암이 있지만은 상업이라고. 자, 나이 한번 봅시다. 60, 여기가 이제 61살 되겠죠? 61살부터 61에서 65, 66에서 70, 71에서 75, 76에서 80, 81에서 85, 86에서 90, 90까지 봅시다. 이 돈에, 7 돈이나 이런데 파살이 붙었고, 이는 또 가정도 되고, 또 이게 이제인데, 이게 사업이, 다행히 사업이 흘러가니까, 이제, 막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겠구나. 이제 판단이 되겠지. 이때. 그러나, 돈에 문제가 있다. 지금, 뭐래서 이제 러시아가 돈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을 거예요. 돈. 돈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석유 개발, 가스정 개발이라든지 온갖 건데, 뭐 대통령이 돈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나라 돈에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개인의 어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유출을 하면은 70 이때까지는 돈에 문제가 많고 이제 70한 때 이때부터는 소련 경제가 안 살아나겠느냐. 왜?
사업은 뭐예요? 새로운 발전에 이거 실은 돈이잖아요. 돈이 이건 문서공이고 어떤 큰 계약을 성사한다든지 뭐 가스전이 잘 돼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때 가가지고는 뭐이 푸틴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어떤 큰 어떤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어떤 우리는 이제 유출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러시아 경제가 이때쯤 안 사는 이때는 막잘 됐다 못 됐다 하다가 이때쯤 살아나겠다. 그러면 지금 68세니까 2년 한 3년쯤 지나면은 3년 이후 이제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론으로 아시지 말고 잘 해놨다가 이걸 활용을 하는 거지. 자, 그다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증권회사 근무를 한다, 은행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또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미리 다 가가지고 이때 가가지고 사면 안 되잖아요. 미리 사고 우량한 괜찮은 튼튼한 회사 주식을 러시아 뭐 유전 관련이라든지 미리 사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10배, 20배, 뭐 심지어 몇백 배까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우리 이제 해안을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깊이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또 아까 전에 한게 올해 이분이 어떨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68이니까 66 가면 됩니다. 66, 67, 68. 아, 여기 와 있구나. 그럼 68, 4, 이거 4파는 뭐예요? 4는 거래, 무역, 교제인데 교제 쪽에 파가 있죠. 뭔가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잘안 되거나 어떤 무역 이런 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이 있으니까는 괜찮아진다.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뭐 인도라든가 무기 같은 거 인도가 소련에서 안 사고 옛날에 브릭스를 해가지고 브라질, 소련, 중국, 인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릭스 연합이라 가지고 어떤 그 공동체가 돼가 있었는데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이익이 되면은 뭐 사고 좋으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우리나라 탱크라든지 뭐 어떤 비행기라든가 이런 구입한다든지 또 삼성에서 예를 들어 인도에 진출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평생 명반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됐고 올해 이제 한번 봅시다. 올해 같은 경우에 기해년에 8, 9, 1, 2, 3, 4, 5, 6, 7.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3이죠. 3은 발전, 기회가 이공에 있잖아요. 뭔가 올해 하여튼 그 어떤 푸틴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화려하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많다고도 이제 볼수 있겠죠. 물론 그 이걸 봤을 때 어떤 그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사업이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봅시다. 해니까. 사회 충, 여기가 파산. 여기가 암금. 다행히 없네요. 다행히 안 파도 안 걸렸으니까. 올해 뭔가 기회, 발전, 이런 쪽으로 상당히 활동성 있게 움직이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유민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우리 방탄소년단 7명, 그거 제가 해드리고, 이제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주 궁금한 것들, 이런 거 이제 따로 이제 제가 질문도 받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